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 가실 데 없고 힘드시면 제가 모실 수 있고 아이가 별나면 별난 아이 힘들게 키울 수 있고 아이가 둘이면 둘 키울 수 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 되면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마 그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양주가 너무 멀어서 거기서 자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에 와요. 오이고. 금요일에 와서 일요일에 가고. 이거 쉽지 않은데. 그 나이 먹고 왜 나한테 집착하냐고 맨날 하시는데. 주말에 제가 어딘가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하면 어디야? 언제 끝나? 또 나가? 이러거든요. 합의해요, 요즘은. 나 금, 토는 약속 있어. 그래서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올 거야를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거 약간 바뀌었는데? 그니까.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생기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잖아요. 재밌었던 걸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엄마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고 다른 거 하고 있어도 거기다 이러고 얘기해요. 문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통화가 그냥 단순한 수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내 얘기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랑 얘기하기 좀 끊어요. 주말은 내 거거든요? 막 이렇게 장난쳐요. 네. 진짜 엄마 껌딱지다. 제가 나가기 전에 엄마한테 옷을 허락을 받아야 그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마가 예쁘다고 해줘야 진짜 예쁜 것 같고,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그냥 옷 버리고 싶고. 아, 본인이 좋아서 컨버를 받는 거예요? 네. 오. 제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지정해 달라고. 무료 코디네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MT는 몇박 며칠 가야 되니까 편한 옷, 그다음에 미러블 틀고 이렇게 놀수 있으니까 댄스를 즐길 수 있는 화사한 옷과 에어컨 추울 수 있으니까 셔츠를 입는데 셔츠가 마치 가방에서 툭 꺼낸 듯하지만 컬러감을 줘서 약간 패셔너블하게 따뜻할 수 있는 셔츠. 그러니까 슬리퍼는 핀 셔츠에 회색 반바지를 입어도 슬리퍼는 핑크로. 전부 다 흰티 입는데 너만 형광색 입고 있으면 튀니까 흰티를 입고 가방을 포인트를 하나 주자. 이렇게 좋아하는. 엄마 말이 다 맞더라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제가 살아온 결과. 빅데이터가 있군. 와. 그럼 오늘 옷도 네. 엄마가. 엄마가 다. 아, 근데 엄마 말을 저렇게 이렇게 100% 신뢰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나이 때면 엄마가 골라준 옷 절대 안 입거든요. 엄마가 해준 코디가 네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고 보통 엄마가 코디해준 대로 가면 친구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엄마가 워낙 스타일리시하시니까. 네. 사실 엄마가 코디해준 게 마음에 드는 것도 맞는데 의지를 너무 해서 제가 코디를 해도 허락을 받아야. 뭔가 혼자 쇼핑하고 왔을 때 그냥 입고 나가면 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글쎄 이러면 환불해 와요, 그냥. 환불해 와요, 그냥. 안 입어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뭐 그렇게 다 컸는데 너무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면도 일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보통 특히 사춘기 딸들은 엄마를 쳐다볼 때 일단 아 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아 왜? 눈이 마주치시면 뭘? 막 이러는데 물론 이제 사춘기가 지난 나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쳐다볼 때 꿀이 막 네. 아직도 예은 씨 정면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계속 몸을 저는요 예은 씨 머리카락 아 그래요? 네. 어, 그 굉장히 엄마를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들어볼까요? 일화들을. 제가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촬영 때문에 없는 건지 놀러 나간 건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촬영 나간 걸 알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놀러 갔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한테 서운하기보단 친구들이 미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친구들이 미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뺏어가. 아니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예은아, 엄마 남자친구랑 좀 한 제주도 한 2박 3일 제주도 한 2박 3일 금토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아?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학교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안 되네. 안 돼.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서 따로 놀더라도 그래도 제주에 같이 커플 여행? 그치. 차라리 커플 여행이 나. 그 꼴을 옆에서 보더라도. 와. 아니 그럼 또 이 약간 아유 성인형 분리불안이네. 엄마도 쳐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은 양이 분리불안이 있으면 사실 월화수목에 학교에 가 있기 어렵죠. 근데 월화수목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비교적 생활 잘 하세요?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하세요? 네, 저는 연락 안 돼요. 친구도 여러 명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막 재밌게 지내고 동네 오면 동네 친구들이랑 또 막 재밌게 지내고 인사는 해요. 다 하는데 집에만 오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하는 게 우리 예은 양은 좋아요? 네, 네. 저는 저한테 쌓여있는 스토리들을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그 시간에 느껴요. 선생님, 제가 네. 어릴 때 정신과를 갔었어요. 6살 때, 네. 7살 때인가 도저히 비범치 않다는 걸 느끼고 데려갔더니 기질적으로 예민한데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타고난 것이니 예민한 아이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예민하게 대처해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혼내거나 하지 않고 맞춰줬어요. 예민보습? 예민보습. 어느 정도로 예민했는데? 목욕탕을 못 갔어요. 왜요? 바닥에 물이 있는 게 싫어서 수영장도 못 가고 식당에 가서 물도 못 마셨어요. 그 컵이 싫어서. 그러면 더러울까 봐? 그거를 다 그럼 장가은 씨가 다 챙겨서 다닌 거예요? 다 닦아주고. 엄마가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랑 이 공간을 비누로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 안에만 있었대요, 제가. 닦인 부분. 다 커서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도 좀 그래서 애가 너무 겁이 많고 길치인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학교 가는 길은 가르쳐야겠는데 도저히 애가 너무 무서워서 바지가랑이를 자꾸 놓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벌레 있으면 못 간다고 집으로 전화하고 학교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못 들어간다고 전화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아이였구나.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요 많이 알겠어요. 예은 양이 많이 파악이 됐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은 양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어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기질적으로 쉽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자극이나 본인이 받아들여서 다루어야 되는 것들을 선뜻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다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옷을 하나 딱 입었는데 여기가 자꾸 목 있는 데가 걸려. 그럼 애들이 이 예민한 애들은 막 이거 어떻게 하셨어? 엄마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연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예은이가 이러면 저 칼 가지고 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무조건 다 띄워줬어요. 옷 사면 네. 집에 와서 하는 일이 택 다 자르고 전부 다 자르는 일이고 왜냐면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못 움직여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주변인들이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예민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잘 다루어내고 잘 편안하게 대처하는 그 성장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부모는 언제나 현장에서 잘 대하고 도와줘야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그 기질을 잘 파악해서 어릴 때는 지나치게 불편하지 않게 아이를 잘 대해준 거예요. 그러면 애 입장에서 보면 이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의 어떤 태도가 야 별나다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이러지 않고 아 얘는 이런 상황을 좀 불편해하는 특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근데 요거 한번 보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여전히 불편해도 엄마가 그렇게 대해준 걸로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은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학교에서 굉장히 잘 지낼 거예요.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적응도 잘하지만 예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니지만 본인이 소모가 많아요. 잘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 나 하는 거는 마치 어릴 때 귀여워 이런 것처럼 엄마 나 알잖아 너 그래갖고 이러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박수 나왔어요. 박수. 웃게 박수 나왔어. 그렇죠. 네. 그래. 너무 맞아요. 네. 중간 단계를 본인이 그냥 직접 거쳐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좀 촌스럽게 입어봐야 다음번에 본인이 아 나한테는 이게 맞는구나 이것도 좀 배워가고 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디테일하게 요 청바지에 요 맨투맨을 입은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를 매고 신발을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다 해주면 결과는 좋으나 중간 과정에서 스스로 경험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쉽지 않다 근데. 네. 와. 엄마가 요즘에 갑자기 저한테 성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키세요. 갑자기? 그건 진짜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둘이 자주 싸워요. 성교육을 그 보통 학교에서 받거나 그런 기관에서 받는 것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는 진짜 스무 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굉장히 어려서 서투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부끄럽게 그만 좀 물어봐 알아서 할게 그러면 엄마는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아 그거 말하기가 이거 방송용 옷도 괜찮아요. 콘돔을 어느 시점에 끼워야 하는지 애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삽입이 될 때 어느 정도로 여자가 기분이 좋을 때 그게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징그럽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엄마가 했던 성교육이 생각나면 너무 부끄럽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남자친구 먼저 배워버린 느낌, 기분이라. 아, 먼저 배워버린 거? 저는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싶은데 자꾸 굳이 엄마한테 먼저 그렇게 조기 교육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원래 성교육은 부모가 시켜주라고 해요. 그런 대화도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 가은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대화를 네, 아주 적나라하게 약간 적나라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은이 형 방에 구석구석에 콘돔 얘기를 놨던 얘기는 어? 방에다가 콘돔을 왜 두셨어요? 아니 이게 어느 날 예은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좀 낙후된 나라들의 그런 임신율 이런 거를 뉴스에서 봤나 봐요. 이게 왜 이런 거야? 피임을 하면 되잖아 라고 뭉퉁그려 얘기하길래 그날 또 붙들고 왜 피임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발기가 되고 나면 콘돔을 써야 하는데 발기가 되고 나서 콘돔을 하려면 남자들이 이미 삽입이 돼서 다시 콘돔을 끼러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되는 경우가 많단다.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잠깐만 있어봐. 그럼 내가 콘돔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언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는데 콘돔을 미리 준비해서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러면 그걸 예은 양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까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발견을 먼저 한 거죠? 어땠어요? 이게 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거를 엄마 몰래 집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숨겨놨어야 됐나. 나름이 또 배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놀래긴 했겠네요.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가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예은 양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딸이 나누는 성과 관련된 대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말도 안 되게 이유도 없이 누가 널 때리면 곧 네가 다치면 안 돼. 이건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개념을 알려주면 되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으로 주먹이 날라왔을 때는 이렇게 피해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아, 싸움의 기술을 알려줬구나. 그때는 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연 씨가 자녀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는 되게 좋아요. 이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는 이런 성과 관련된 인식, 개념, 약간의 가치관 이런 거가 좀 나름 부정적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염려가 돼서 좀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안 좋은 기억으로 쓰레기가 박히는 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남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늘 성을 먼저 생각하고 좀 저를 대한다라는 컴플렉스가 좀 심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어릴 때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정말 종류별로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띡 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빛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눈빛이 보면 여기 앉게 이렇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앉아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손이 이렇게 쓱 오면 그냥 딱 일어나서 그냥 내려버려요. 그게 그냥 저는 자꾸 보이고 그리고 뭐 집에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하는 대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든지 막 골목골목으로 빠져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스킬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죠. 대부분 그 성추행을 하거나 하는 것 그런 뭐지? 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것 같잖아요. 저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알던 사람이 제가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술이 좀 취해서 이성의 끈을 놓는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저한테 항상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없게 굉장히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거는 사실 성범죄이거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성범죄에 정말 큰일을 겪으신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으면 되게 도움을 좀 청하거든요. 주변에. 어떠셨어요? 아, 제가 납치당해서 맞았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이 촬영이 있었는데 눈이 멀리 뜨거워요. 19살 때였어요. 예, 전 영화 드라마를 조금씩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평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촬영을 가야 하는데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어이구 이러더라고요. 응?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납치인데? 네.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다시는 보지 않... 뭐 신고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때 끌려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는데 또 다른 아는 분이 저를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집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납치 기간이? 끝 한 네다섯 시간 밤에? 그래서 밤에? 네, 술이 취했으니까 술이 취할 때까지 일단 나는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잠들 때까지 어떻게든지 구슬러야겠다 하고 되게 착한 척하고 있다가 잠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갔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지금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촬영하러 갔어요. 이게 지금 생명이...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신 것도 그것도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근데 네. 예은이 양 괜찮아요? 약간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 아니 얘기 들으니까 좀... 아 이런 얘기는 엄마는 얘기는 처음 들었나 봐요.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 어린 시절 얘기? 아 네. 엄마 힘들어할 때 어떤 마음들이 확 마음에서 일어나요?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 보이는 엄마가 그게 한 번씩 아 역시 엄마가 많이 힘들었구나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그러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거나 또는 존경하는 마음이 많을 때 엄마를 동일시한다고 하거든요. 엄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가 예은이 양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엄마가 건강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거는 엄마가 건강하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란 신호등으로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그냥 신호를 안 지키고 와서 제가 차에 치여갖고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진 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차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엄마 되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연 씨는 피해자거든요. 이게 명백한 성범죄 맞거든요. 굉장히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빈번하게. 네. 그래서 네. 저는 제 스스로 제 외모 탓을 좀 했고요. 그래서 더 수더분하게 입고 다니고 더 막 칼같이 정장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해퍼 보이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직업이 결혼하고 나서는 또 레이싱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새끼 있는 여자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항상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섹시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눈빛을 해야 하고 포즈를 해야 하니까 제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일할 때와 일이 끝났을 때 행동을 굉장히 돌변해서 좀 그런 걸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자아상이란 자기 자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죠. 인간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관계 경험이 많아야지 꼭 사람들은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라는 비중이 많으면 이거는 굉장히 나라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내 딸만큼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딸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 그야말로 신체 대화를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너무 제가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딸과 그런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와 자세는 너무 좋은데 그 밑면의 불안감과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딸에게 자꾸 이 성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발발하지 않도록 내지는 성행위가 일어났을 때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녀 간의 성적인 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약간 그게 많다 보면 약간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서로 조금 공유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우리 가연 씨가 왜 그런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게 이제 그만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진짜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자녀가 너무 불편해하면 사실은 엄마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어릴 때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이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이걸 나랑 나누는 게 어렵다면 네가 좀 편안하게 얘기할 만한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른과 시간을 갖는 건 좋겠다라는 정도의 조언을 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범죄 행위라든가 타인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영역은 자녀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거는 필요해요. 네. 만천하에 우리 가연 씨의 이혼과 이혼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공개가 되긴 했지만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은 한 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리고 마음의 영향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서로 힘들어하는 게 그땐 보였다기보단 서로 멀어지고 있구나가 보였고 사실 엄마가 너무 버거워 보였어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새끼를 밥을 다 차리고 집안 청소를 맨날 무릎 꿇고 바닥을 직접 닦으셨어요. 청소기가 없었어서. 그런 식으로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쌓여도 쳐다도 안 보고 번아웃이 오셨던 것 같아요. 요즘
악플도 많이 달리고 늘 시달리는 일이 있는데 되게 쿨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세요. 근데 되게 속으로는 곪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속으로는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병원도 다니고 잠도 맨날 못 자고 되게 시달리시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해요. 제가 약간 쿨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이혼하고 나서 잠을 못 자서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왜 잠을 그렇게 못 자냐? 평소와 다른 일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평소와 다른 게 없는데 글쎄 최근에 이혼이요?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생기는 일들을 크게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게이지가 좀 넓은가 봐요. 근데 몸은 반응하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귀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쿨병. 병. 쿨하다 그러면 연연해하지 않는다 내지는 뭐 그냥 그렇게 너무 신경 써서 괴로워하지 않는다. 네, 네, 뭐 그러면 쿨하다 이러는데요. 사실 또 이걸 또 한편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창피하다든가 내지는 좀 부끄럽다든가 아니면 그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다든가 내지는 좀 괴로울 때. 요거에 발을 안 들여 놓으려고 할 때 뭐 근데 좀 쿨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싹 넘어가려는 면도 좀 있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냥 제가 조금 뼈골 때리는 얘기를 하자면 어찌 이혼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 하셨죠? 딱 20년 차이. 네네. 근데 아까 예은이 형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혀 싸우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연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참고 버틴 거거든요. 꿋꿋하게. 근데 뭐 이혼해보니까 뭐 그냥 간단하더라고. 가서 뭐 판사 만나보고 이렇게 했더니 뭐 그렇게 해서 끝나던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되게 힘든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뼈골 때리는 조언을 하자면 우리 가연 씨의 이혼에 대한 쿨병 그거 불합니다. 네. 오 라임. 오 라임.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불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혼 전에 저는 이제 홧김에 한 게 아니니까 계속 혼자 이제 속으로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면장애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느냐 오래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했더니 처방해 주시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놀래고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저릿저릿하고 숨 못 쉬겠고 이런 것들이 다 공황장애였더라고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되게 잘 버티는 사람이고 내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잘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몸으로 이렇게 반응이 왔었다고? 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약을 먹으니까 진짜로 증상이 없어져서 진짜 더 놀랐어요. 아 진짜 이 질환이었다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결혼 생활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20년을 잘 버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을 결정을 하시게 된 데는 뭔가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많았죠. 금전적인 것도 있었고 저는 시어머님도 같이 살았고 뭐 신혼초에는 뭐 아주버님도 같이 살았고 또 심지어 어머님이 10년 넘게 누워 계셨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편한테 다다다다다 하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털어냈어야 됐거든요. 힘들었지만 그거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다 감내할 수 있었고 그게 근데 사실 일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영화에서 배역이 큰 역할이 들어왔는데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너무 욕심나는 거예요. 그 영화는 좀 수위가 높은데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너무 흔쾌히 너무 멋있게 네가 너무 하고 싶다면 해!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멋있게 허락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자꾸 부부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수위 높은 장면을 찍으면 사실 배우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더 스트레스러워하는 거에 내가 달래줘야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현장에서 힘들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도 또 달래줘야 되는 게 또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그 영화 하나로 인해서 생기는 싸움이 부부가 아예 대화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너무 실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개봉날 이혼해가 된 거예요. 영화를 보고 온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혼해가 됐어요. 아, 그랬었군요. 어떤 가정이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 가실 데 없고 힘드시면 제가 모실 수 있고 아이가 별나면 별난 아이 힘들게 키울 수 있고 아이가 둘이면 둘 키울 수 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 되면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마 그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예은이 형 마음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엄마가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쌓아놓는 걸 보면서 되게 답답해 했었는데 두 분이서 헤어지시고 너무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둘이 20년 만에 아빠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엄마가 받고 아빠도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후련했어요. 저도 같이. 어른이네요. 예은 양이 어른이네요. 진짜. 다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가연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솔직히 생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직업이잖아요. 딱 네. 예은이가 미술하고 싶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술학원비 냈거든요. 네.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못 받고 약간의 오해를 받으면 나의 영역에 소중한 일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그 이혼의 과정에서 그 이러한 마음의 이야기를 그 예은이 아빠한테 충분히 안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 전 남편분은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가연 씨는 장점으로 보자면 내면에 힘이 좀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성의가 없고 내지는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남편분이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가연 씨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고 마음에 어떤 벗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혼을 결정할 때 시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방에 TV 놔드리고 방에 쓰레기통, 물 이런 걸 다 놔드리는 걸 남편은 좋아하고 저는 안 된다. 어머니 움직이시게 해야지. 저대로 계속 방치하면 어머니 더 안 좋아하죠.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구나. 부딪히는 거예요. 가연 씨는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매우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막 찾으세요. 그래서 결국 감당을 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은 잘 하시는데 이 문제의 시작점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시작점을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집안의 이제 경제를 가연 씨가 다 생활비를 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남편분이, 전 남편분이 뭐 이제 곡을 쓰시든가 해서 약간 목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 남편분이 그거를 원래 식구들, 뭐 형님이든 어머니한테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떠나서 그거는 반드시 의논을 미리 했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다루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도 좀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근데 이거를 나와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거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문제야. 문제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가연 씨는 문제가 딱 생기면 아 됐어, 쿨하게 아 됐어, 됐고, 뭐 집문서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래 됐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찾아요. 이 돈을 내가 메꿔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이 동분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찍고 그러면 여기서 좀 모자라는 돈은 이걸 또 더 하나 배역을 맞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싸우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뭐 이런 섹시 화보? 막 이런 것들 막 남편 허락 없이 살아간 적도 있어요. 빚이 쌓이고 돈이 너무 많이, 목돈이 갑자기 점점 쌓이고 비니까 화보를 찍으니까 이제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면 허락은 안 할 테고 나는 이걸 빨리 메꿔놓고 싶고 당장 이 빚은 꼭 갚아내고 싶고 그래서 몰래 사인했다가 남편이 기사 보고 알아가지고 전 또 너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주니까 돈은 벌고 내가 수치스러운데 왜 내가 혼나고 있지를 이게 나이 들고 나서가 내가 왜 그때 그랬었던 거지가 막 조금 주제 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의 문제를 부부는 치열하게라도 싸워야 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가도록 애를 써야지 혼자 다 감당하고 해결해버리면 문제를 싹 덮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시작점은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거든요. 마치 물레방아처럼 늘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 힘듦이 쌓이면 나중에 물 한 방울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매번 싫다고 좀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한 번에 내친 것 같아서 또 너무 한꺼번에 방송을 통해서 나쁜 사람을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나 너무 참았던 힘든 마음이 방송을 통해 표현이 되니까 평소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네. 근데 사실 아빠한테도 미안한 게 더 커요. 아빠가 나 많이 사랑하는 거 아는데 아빠한테 틱틱거려서 너무 미안하고. 되게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고생이 많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할머니를 좋아했거든요. 예전부터 저 키워주시고 같이 살아왔고 저희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맨날 없고 귀엽다고 자랑하러 놀이터에 나가셨어요. 괜히 사탕 들고 가서 애기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쁘지 예쁘지 자랑하고 그러셨던 게 생각나요. 언제 마지막 지금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아니요 저한테 말을 따로 안 해주셔서 아빠가 들어가시고 나서 알아서 못 뵙고 네 저는 살펴본다고 자주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몰래 지켜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일까를 이제 제가 파악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제가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하고 아빠가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할머니와의 관계는 아빠가 또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정말 이제부터는 가연 씨는 쿨병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게 가연 씨의 장점이자 원동력이긴 해요. 근데 문제 발생의 그 지점, 가장 본질을 쿨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어서 징징대거나 그러면 쿨하게 반응해요. 아니 뭘 그래, 이거 해결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결 방법을 얘기하지 실제로 그 문제의 본질에서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양만큼 서로 공감하고 느끼는 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혼하시면서 내가 꿋꿋하게 견뎌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단둘이 하고 이러는 것들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이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좀 단순하게 심플 is the best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도 있거든요. 그냥 느껴지는 감정대로 아 이거 정말 힘들다, 아 나 정말 이거는 내가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표현을 가까운 사람에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은데 감정을 많이 억압하고 억제하시는 편이세요. 또 따님하고도 워낙 가까우시니까, 그리고 또 성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우리 예은 양은 엄마가 힘들다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이걸 다 너무 떠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 표현을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해서 하는 거니까. 예은이 형도 그렇죠? 엄마가 가장 신뢰롭고 엄마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너무 다 떠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는 거를 권합니다. 네.